이 중요 장로님이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미국에 와서 아주 값진 행사를 할 텐데 자 우리 동포들이 특히 미술인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그 행사가 참으로 빛날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충렬 대표님이면서 변호사 국제 변호사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귀한 잔치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감사의 잔치가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우리가 맞들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탁을 항상 일왕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우리 친한다라는 그 친구는 다시 하는 거예요. 아, 와, 저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을 겸손히 말씀을 우리 먼저 박수 한번 같이 한번 주시고 이런 짧게 형님이 너무 공연이 많아요. 정말 제가 홍보할 기회를 드리는데 홍보하기 전에 먼저 한 소절 해주시고 홍보를 먼저 하면 될까요? 네, 그래야 뭐 홍보라면 그렇지만 1월부터 이제 12월, 1월, 그 다음에 4월, 6월에 카네기 인공 공연이 한 12번 가량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서 같이 이렇게 그 다른 커뮤니티하고 저희 유니마트 파운데이션하고 콜라보로 이렇게 연주할 계획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돌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요. 대중음악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 혹시 여기서 아시는 그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문화라는 그룹 이달의 소녀, 이달수, 피원 하모니 뭐 이런 공연 모르시죠? 그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소속 가수 아티스트 소프라노가 저 2년 전에 팬데믹이 터지고 다시 오픈됐을 때 여기서 독창회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충모 장로님이 그거를 다 사실 마련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그때 건강상의 악화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소프라노가 마지막에 애코종을 하다가 울었어요. 장로님이 하다가 진짜로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빅토리아를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힘차게 일어나셔서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빅토리아!